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,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 놓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. 꼭꼭 눌러 놓으시고 강의를 시청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술래잘래 솔, 운지 및 소리 바로 내기입니다. 소리 바로 날수 있어요. 왜 플레저렛을 못 냅니까? 그쵸? 솔 라면 라도 나고, 시도 나고, 도도 나고, 다 나요. 근데 솔이라는 걸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증을 해야 됩니다. 하지만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솔을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운지가 있어요. 근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운지를 빨리 알려드릴 겁니다. 잘 따라오십시오. 제가 조금 카메라 가까이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먼저 시. 요 C를 누르고 C랑 C 플랫 요거를 두개 같이 이렇게 눌러주세요. 이렇게 이걸 이렇게 눌러주시고 새끼손가락으로 솔샵 요거 C랑 이놈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눌러주고 솔샵 그리고 뒤에 옥타브 누르고 옆에 세 개가 있죠. 옆에 세 개가 있는데 맨 아래 거랑 요 넓은 놈을 한 손가락으로 같이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. 아시겠어요? 이렇게. 그러고 불러보세요. 나나요? 소리가 납니다. 댓글 달아주세요. 저 소리가 바로 나요. 이렇게 눌렀는데 바로 소리가 나요. 댓글 달아주세요. 납니다. 안 나요? 안 난다고 또 해주세요. 자, 안 나는 분들은 입에 힘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던지, 입에 힘을 많이 주고 있지 않던지 그렇습니다. 이 솔은요, 그렇게 엄청나게 세게 불러가지고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. 그 살짝만 그 소리가 날수 있는 포인트만 잡아주면 작게도 이렇게 소리가 나요. 이 아랫입술이 아랫 리드를 얼마만큼 압박하냐의 싸움이거든요. 근데 내가 지금 선생님 따라 했거든요. 근데도 소리가 안 나요.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약간 목걸이를 올리고 각을 약간 이렇게 살짝 올려가지고 이 피스를 약간 깊게 물어보세요. 약간 깊게 물고 내가 약간 조금 더 깨물고 약간 이렇게 소리 내보세요. 근데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. 그러면 소리 바로 날 거예요. 끝입니다. 너무 쉽죠? 이 운지, 이건 제가 이렇게 써요. 이렇게 연주를 해야, 아, 이렇게 눌러야지, 솔 소리 음정도 되게 좋고, 소리도 되게 쉽게 잘, 전 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소리 낼 때, 만약에 이거가 이렇게 딱 잡았는데 솔이 바로 안 난다 그러면 내 주법에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. 그리고 솔 소리를 딱 내려고 하는데 막 볼에 공기를 넣어가지고 소리를 낸다든지, 그것은, 그 소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. 아니에요. 내가 물고 있는 그 압력 가지고서 솔을 제대로 내야 되는 겁니다. 볼에 공기가 나오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아랫입술 말고서 그 소리를 내기. 그럼 처음에 어떻게 해요? 바람만 잡아놓고 여기서 살짝만 압력을 더 주는 거죠. 아시겠죠? 그렇게 되면 솔 소리가 되게 쉬워요. 솔 연습을 많이 하면 소리도 되게 많이 좋아지는 것 같고, 굉장히 이 운지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꼭이 솔이라는 운지를 외우셔가지고, 모든 분들이 솔 소리를 아주 쉽게 내셨으면 좋겠어요. 아시겠죠? 그래서, 진짜 안 난다. 그런 분들도 있어요. 그러면 내가 좀 악기를 이상하게 불고 있는 거예요. 이렇게 불렀을 때, 솔 소리가 몇번 나야 돼요. 아주 쉽게. 근데 안 난다 그러면 내가 색소폰 소리를 이상하게 불고 있는 거야. 그건 확실합니다. 아니면 내 호흡과 내가 낼수 있는 파워에 맞지 않는 피스와 리드의 조합을 쓰고 있는 거예요. 그것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그 소리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내가 되게 친근하게 솔 소리가 빵 났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소리가 났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. 그냥 갔다가 막 불러 세게 해가지고 옆에 사람들 막귀 아프게 막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소리를 어떻게 내 생각을 하고 어떤 느낌이지 하고서 굳이 크게 소리를 내지 않아도 그 소리를 잘낼 수가 있습니다.
좀 이해가 되셨나요? 그래서 이 플레젤레 솔 누구나 쉽게 낼 수 있는 음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강의를 찍었습니다. 또 제 색소폰 학교 다양한 색소폰 교재 운지법 책도 있고요. 뭐 악보집 또는 교재 굉장히 공부해 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 뭐 네이버 색소폰 학교로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와서 구경하셔도 되고요. 모르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 주셔도 되고 쿠팡에다 검색하셔도 되고요. 아시겠죠? 이렇게 보셔가지고 조금 더 나은 실력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